본인 인맥이 완하나, 김은별, 조원호 미미짱인데 남친 사귀어봤자 딱 그 정도. 네 미래 남친 그냥 얼럭키 미미짱이. 야 심지어 얼럭키야. 아 왜 가만히 있는 민수 오빠한테 뭐라 그래.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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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에이씨. 자,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우리 양갱이가 요즘 방송 어떻게 하는지, 불만사항이 여러분들은 없는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하나씩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양갱이가 썸과 연애를 못하고 있는 이유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은 뭐 썸은 아니더라도 달달각이라도 잡힌 민수조차도 쓰레기 갱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갱이도 뭔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진결은 그냥 우결도 못하게 생겼어요. 오늘 사전에 양갱이에 대한 단점을 악플로 적어달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용해서 더 나은 갱생 양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악플 가로 열고 정당한 비판 가로 닫고 읽기 및 화 안 내기입니다. 오, 인스타 DM의 경우는 250개 정도의 악플. 어, 시작부터 세네요. 은별이하고 싸울 때 너무 애 새끼 같아서 남친이 없어? 으크. 네, 가끔가다 애 새끼가 되는 건 맞죠. 수긍하겠습니다. 자, 남자친구 없는 또 하나 이유. 소개팅 받을 때 주선자가 상대한테 아이유 닮았다고 했어. 야, 너 소개 받아볼래? 누군데? 아이유 닮았어? 진짜? 안녕하세요. 어?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누군지 알려주시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어, 요거는 또 다른 의견이네요. 아이유와 같은 선에 있기에 건들 수 없는 겁니다. 난 이거 유튜브 쓸 거야. 아, 그러니까 너의 의견 아니잖아. 어. 모든 투수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좋겠다. 네, 아니, 존중해야지. 아니, 그분의 개인 의견이잖아요. 닮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 TWO-WEEKS96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들이 대시를 못하는 거임. 방금 불러드린 닉네임은 인스타에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군데요? 너 병신아. 아, 나야? 정말로 원인을 모르신대요? 저런. 애잔하지 어. 마세요. 네 글자를 쓰셨어요. 늙은 호박. 아까 진짜 모르신데요? 저런 쓰신 분이 또 하나 쓰셨어요. 모르면 안 되는데. 국악풍으로 잔소리를 들으면 어우 질려버려. 들어본 적 있어? 아, 해, 해! 입술이 너무 홍학 같아서 중국집 요리사들이 보면 짬뽕에 넣어려들겠다. 그게 남자친구랑 없는 건 무슨 상관인지.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팔자주름. 야, 내가 그래. 야, 내가 눈가투사를 왜 막았네. 제가 양갱이 대해 써달라고 했는데 완하나 못생기면 왜 쓰신 거예요? 왜 쓰셨어? 유튜브 커뮤니티의 댓글 수는 985개요. 985개가 달렸습니다. 생긴 거 쫀득이형 닮음. 0828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예! 처음엔 눈별이보다 분명 이뻤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고릴라랑 뉴트리아 보티온 느낌이. 눈도 초롱하고 피부도 하얗고 좋아서 매끈한 게 웃을 때마다 공기팡 쏘는 포켓몬 같음.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1.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부끄러워서 일부러 상대방한테 뭐라 함. 심한 자기방어적. 2. 일이 더 중요함. 이혼도 컨텐츠 발언. 3. 생각보다 폭력성이 강한 아이. 살짝 금쪽이 성향. 4. 집이 어맘. 아버지 와나나. 5. 주변에 극딜 넣는 남자밖에 없음. 깜깜한 샌드백. 6. 생각보다 서운한 일 있으면 많이 찡찡거림. 띠디디. 7. 주변 남자가 접근하려 하면 심하게 밀어내. 주변에 0900 1채임 당한 남자가 많음. EX 조매력. 8. 노래할 때도 노래할 때 소리로 들으면 너무 좋으나 눈이 너무 무서움. 누군가 죽이겠다는 마인드. 9. 친한 사람과 어색한 사람이 있을 때 텐션 자체가 다름. 새로운 사람에게 기준이 엄격함. 10. 가끔 보면 컨텐츠 날먹하려함. 연애도 날먹주의. 부전자전. 어? 이주님, 아무리 이런 컨텐츠를 한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록 지금은 와빌리지 소속이 아닌 게스트이지만 조만간 와빌리지 소속과 동시에 한예종 합격도 하시고 쫀득님 닮은 남진분도 사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수씨 파이팅! 이건 씨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무식한 게 소리만 커서 라고 와나나님께서 달하셨습니다. 코가 이상하고 개꼰대 마냥 말하는 게 열받아요. 에잉? 저 하면서 말하기 전에 앞에 붙이는 것도 열받고요. 가스라이팅 아니라면서 가스라이팅 하면서 훈수 주는 것도 열받고요.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갱님은 이쁘시죠? 라고 마로건이 달하셨네요. 얘 까는 줄 알고 먼저 읽고 있었고. 볼살이 푸짐한 것으로 보아 도돌이야.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두목은 예뻐. 그리고 예쁜 꽃은 화단에 묻어놔야 해. 저한테 그 DM이나 하나 주시겠어요? 막 욕할 생각이 없어. 그냥 기프티콘 드리고 싶으니까. 본인 인맥이 와나나, 김은별, 조원호 미미짱인데 남친 사귀어봤자 딱 그 정도. 네 미래 남친 그냥 얼럭키 미미짱임. 얘 심지어 얼럭키야.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민수 오빠한테 뭐라 그래. 경박함. 와빌리지라서 그렇지 컨셉 자체가 글자 가족이라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팍 깎임. 어떻게 그러면 먹고 살아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니 진짜 지가 알지 내가 아노. 저게 정답 아닌가.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쁜 얼굴, 예쁜 음색, 예쁜 배경, 뷰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언더워딩. 언더워딩, 멋있는 단어인데 이거? 얼굴만 가리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왜 채널을 아쉬워해? 자, 1번. 방송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충분히 연애 몇 번 했을 것 같음. 사귄다는 것 자체가 방송인에게 큰 페널티고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기에 한 번의 만남이 굉장히 신중함. 2번. 자신의 매력을 잘 표현하지만 그 매력에 대한 호의적인 말들을 다 쳐냄. 이건 진짜 고쳐야 될 부분들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스펙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다가가기가 어려움. 그래서 정원호가 점찍어뒀음. 장모님이 허락함. 5번. 아 이건 제가 심지어 약간 이력이 있어서 찔리는데 연애하면 와나나가 냄새 맡고 유튜브 최소 5번 찍음. 조팝나무님께서 아가리. 헬리니님께서 왁구로 왁구로 대왕 왁구로. 아니 뭐 아니 뭐 왁구로 왁구로 대왕 왁구로. 진짜 존경하고 국악통으로 노래를 잘하고 이쁘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칭찬하고 다녔는데요. 친구들이 생방 틀어서 보여줄 때마다 욕하고 떼쓰고 있어서 더는 친구들이 안 믿어요.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오 오늘 저녁 갈비찜 먹었어요. 나 분명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토코머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미안해요. 미안해. 남친 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보겠습니다. 왜 본인이 편하게 보는데. 아니 이 새끼는 씨발 밤향갱 얼굴 김원호. 이분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자는 얼굴 보니까 정 떨어지네요. 흐흐. 얼굴 가리고 주무세요. 농담. 이건 또 뭐야 씨발. 은별이보다 약해서 그렇다. 벌크업 하면 해결됨. 우리가 은별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흉악한 근육 때문이다. 이게 뭐야. 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와 마지막 그 개새다 진짜 씨발. 자 오늘 이렇게 양갱이가 남자친구가 없는 이유를 빙자한 양갱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봤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뭔가 반성할 점들이 생기고 좀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겸허히 뭔가 받아들여야겠다. 뭔가 진심 어린 충고를 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저에게 남는 건 밖으로 그 대형 학교로 와. 그 흉근밖에 없어서.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쓰신 거 아이디랑 같이 인정해주시면은 제가 두 분한테는 치킨 기프티콘이라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 너무 웃겼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렇게 뭔가 악플이기 콘텐츠에서 탑으로 뽑히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뭔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된 게 없어서 맞습니다. 기프티콘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오늘은 이렇게 양갱의 단점과 남자친구 없는 이유를 부디 대왕 왁구로가 되어요. 예, 되어서 남자친구가 예, 생기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망!